지난 주 성경 공부 때 안식년의 규례에 대해서 했습니다. 안식년의 규례가 희년 전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희년 전에 바로 무엇이냐? 안식년 중에서도 또 속죄일이 있다 그랬어요. 안식년이 있는 그 해의 속죄일은 속죄일 중에 속죄일이다. 그리고 나서 다음 해인 50년째가 바로 희년입니다. 오늘은 희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숫자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이거는 우리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숫자에 있어요. 7이라는 숫자, 6이라는 숫자, 77이 49, 77절이라든가 7년이 7번이 돼서 안식년이 되어지는 거라든가, 77이 49에다가 하나 더해서 51제 될 때 오순절이 있고, 안식년 다음 해가 희년이라는 게 주어지는 이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것이 연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7이라는 의미가 우리 예수님이 왕관 쓰신 의미라는 거 기억하시나요? 6이라는 숫자가 사람 숫자, 세상 숫자 이렇게만 딱 하고 매듭을 치면 안 되는 게, 그 6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6이라는 숫자는 아담의 숫자인 거예요.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제6일째에 지어졌죠. 제6일째 될 때 아담이 지어진 것처럼 6이라는 숫자는 아담의 창조와 연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창조가 이루어진 것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바로 사람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준다. 또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이라는 세상이 창조된 것은 전부 6일 동안의 창조가 됐지만 누구를 위해서 창조가 되어진 거예요? 바로 아담을 위해서 창조가 되어진 겁니다. 아담을 위해서 창조가 되어진 게 창세기 1장 첫 번째 날로부터 이것을 하나하나 짚어보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고 있는데, 그 구원 계획이 이 아담을 지으면서부터 시작되도록 했기 때문에 이 천지 창조가 눈으로 보여지는 세상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어졌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 계획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어진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세상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영적인 세계도 똑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영적으로도 똑같이 하늘에도 있는 거예요. 창조가 되어진 모든 것들은 다 6일째 지어지는 아담을 위해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담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 그러면 6일째 창조의 아담, 사람의 창조가 이루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죄인처럼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하나하나 이루신, 이루어가는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다. 6이라는 숫자가 아담을 의미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 6이라는 숫자는 또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그 6일, 그렇다면 이 6일은 아담 창조가 이루어진 것처럼, 아담이 어떻게 해서 지어졌죠? 흙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인간의 모든 것이 마지막 끝이 되어졌죠. 아멘.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부활의 사건이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기가 부어진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기를 죄를 지면서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이제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신 그때부터 창세기 1장의 일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끝내는 그 순간에 아담의 회복이 이루어지겠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끔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6일의 사람 창조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6은 죽고 생명이 포함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되어지는, 다시 산 아담이 되어질 수 있는
그것을 예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이라는 숫자는 아담의 숫자도 되고 인자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도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이것이 죄의 사람인 아담으로 치니까 이 세상의 숫자도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그 안에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7일에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이 안식하실 것과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보좌로 올라가셔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안식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예수님은 왕관을 쓰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어 지신 것이 7의 의미가 담고 있는 거예요. 7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거룩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거룩의 의미는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 왕이 되신 날, 또한 그로 인해서 거룩함을 나타내신 날, 우리가 또한 거룩해진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입는 거룩함이 7년을 7번씩이나 지나서 49년이 되니까 그것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년에 이르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반복해서 확인시키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려야 될 것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었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안식년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안식년은 바로 나에게 주는 구원의 안식을 의미해주고 있다. 아멘.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안식이다라는 거죠. 희년이라는 것이 어떤 규례를 우리에게 주고 있나. 레위기 25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며 이는 희년이니 너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아멘. 자, 50년째 해는 희년이다. 그런데 이 희년이라는 희년은 기쁠 희죠. 그죠? Joyful year예요. 정말 기쁨이 넘치는 왜 해냐. 기쁨이 넘치는 해는 바로 그들이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공포되어지는 해기 때문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이 종으로 갔다가도 이 희년에는 모두가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또 자기의 땅을 팔아서 마치 다 잃어버린 것 같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받아서 여호와께서 내게 준 기업을 돌려받는 해 그 날이 바로 이 희년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 희년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으셨습니까? 진정한 자유. 희년의 이들은 어떤 절기를 통해서 이 희년의 규례를 통해서 희년이 어떤 것인가를 느끼고 그들이 그것을 잘 지키는 일은 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희년의 의미를 모릅니다. 오늘 예수 믿으시는 분들이 예수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그리고 뭔가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는가? 진정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어요. 완전한 자유를 주셨다는 건 완전한 자유를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는 건 느껴지고 그냥 사랑한다니까 사랑합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내가 자유함을 누리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주신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값져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중요한 이 희년의 공부를 하면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 진정 내가 자유함을 누리는 자인가? 라는 거죠. 희년에는 각기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각기 자기의 소유지,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기업을 회복받는 해라는 얘기예요. 또한 하나님의 가족에게 돌아가는 해는 우리 주 예수님이 내 가족인 거 맞으세요? 그러니까 희년에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것이 희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은 나음을 입은 자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육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고 또 예수님의 피로 같은 자녀가 되어진 자들, 이러한 자들이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불러 모으는 일을 하세요. 같이 모여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로 돌아오니까. 우리가 한 가족인 것을 서로 인식해가는 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모셔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였기 때문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희년이 이루어지는 거가 우리 공동체 속에, 가족 속에, 교회 속에, 믿는 자들 속에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어떤 기업을 받으셨어요? 하늘나라 천국이 여러분의 기업이죠. 그럼 이 희년에 여러분이 천국을 다시 회복받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천국에서부터 아담이 죄 때문에 아버지 집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쫓겨난 자가 희년에는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갔어요? 예수님 때문에 들어갔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피로 제사함을 얻고 거룩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자가 되어졌다는 에베소서 2장 6절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지금 천국을 다시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간 기업을 다시 되찾고 그리고 그 소유지로 다시 돌아간 것이에요. 그래서 이 희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는 반드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천국이죠. 예수님이 성전이죠. 예루살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지는 거고 예수님 안에서 에덴 동산에 거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고 에덴 동산에 돌아가면 뭐가 일어나요? 거기서 생명나무 과실을 열심히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 안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먹을 수 있어요. 항상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이 먹게 하시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생명의 열매의 맛을 다 보셔야 돼요. 사랑, 기쁨, 벅찬 감동, 감사,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맛보는 거, 이게 먹는 거예요. 입만 가까이 대도 입안으로 들어와요. 천국 열매는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그냥 환영만 하려고 가까이만 가도 주님이 기쁨을 확 주시는 거거든요. 믿어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믿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그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냥 엄마 품에 그냥 뛰어드는 것처럼 뛰어들다가 엄마가 혹시 안 받아주면 떨어지겠지? 이런 생각하는 애 아무도 없어요. 무조건 덤벼요. 엄마가 날 받아줄 것이다 아니라 그냥 엄마니까 엄마! 하고 그냥 와서 콱 안겨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한테 이 희년의 기쁨은요 이렇게 달려들어야 돼. 예수님 나한테 이 자유를 주신 이 자유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 품에 뛰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들어가면 어디에 있는 거니까 천국에 있는 천국에 있는 거 이게 바로 희년의 규례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축복을 다시 다 환원받는 날이 희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다 우리가 회복받았어요. 창세기 아멘. 1장 28절에 한 약속.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아담에게 준 축복,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왕 중 왕이 되어주신 거. 예수님이 왕 중 왕이 되어주신 건 곧 내가 예수님 안에만 들어가서 그분을 믿으면 나도 왕 중 왕이 되어지는 권세를 똑같이 예수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의미는 내가 뭔가 내가 원하는 걸 빼앗고 그것을 주님이 다 빼앗아서 그냥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건 지금 내 손아귀에는 작은 거 요거지만 예수님이 요거 놓으라 그런 건 이 모든 걸 주고자 하심이라는 거야. 희년의 규례가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다시 돌아가서 모든 소유가 빼앗겼던 거, 내가 부족해서 다 팔아먹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다 빼앗긴 거, 이거 다 다시 되찾는 거가 바로 이 희년이에요. 그리고 가족에게 돌아가는 거, 바로 나의 가족, 나의 아버지, 우리 주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고 정말 이와 같이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 믿고 정말 그 기업으로 돌아가셨고 소유지로 돌아가셨고 가족에게 돌아가셨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바로 이 희년의 축복이 내 축복이라는 거죠. 아멘. 스가랴 1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시겠어요? 1장 2절 3절. 자, 스가랴서 1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예수님이 목자시죠. 네. 근데 어디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라 그랬어요. 문으로. 그럼 이 문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는 거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 그 문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참목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참목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이 들어가신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이제 문지기는 그 문을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함께 들어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 그럼 문지기는 누구겠어요? 천국을 지키는 화양검을 둘러온 천사들. 그렇죠? 자, 천사들이 예수님이 들어갈 때 문을 여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분만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는 목자고, 또한 그 목자 뒤를 따라서 그 음성을 듣고 따라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들어가지 않는 자,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자는 예수님의 양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그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의 양인 거예요. 그리고 그를 따라 들어가니까 그 희년에 그들이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하늘에서 왔다가 하늘로 돌아가셨잖아요. 오신 이유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리고 그 문으로 예수님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되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소유지로 돌아가고 우리의 가족에게 돌아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희년이 되어지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이해가 되시겠죠? 희년의 의미는 양문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희년을 공포한 피를 흘려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희년을 줄 수 있는 길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 땅에서 각각 불러내는 거예요. 6의 숫자에 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7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77이 49년이 지나고 50일이 되어야 희년인 것처럼 5라는 숫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알곡에 들어가는 숫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자가 각각 그 이름을 불러내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주시는 이 희년의 기쁨이 뭔지를 알고, 그리고 그 희년을 누리라고 주시는 말씀인 거죠. 희년의 규례가 이렇게 지켜라 라고 주는 게 아니라 누려라 라고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6절에서부터 우리 38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신년의 소출은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파종하지 말고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도 말고 가꾸지도 말라고 해요. 스스로 난 포도는 거두지도 말아야 되는 이것이 밭의 소출을 먹도록 주어진 것인데 이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을 가면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취급을 했던 게 사마리아인이에요. 원래는 이스라엘 족속인데 아수르 사람들과 함께 혼합이 되어지면서 사마리아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는 이유는 유대인은 유대인끼리만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방인과 혼탁해졌기 때문에 그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도 복음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에 가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져서 예수님이 그곳에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인 중에서 그 심령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는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은 물을 길르러 나온 여인. 다시 말하면 거기서 물을 길르러 나오는 의미는 그 심령이 생명수를 간절히 찾고 있었다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우물을 길르러 나오는 거였지만 우물이 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의미는 야곱의 우물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이 우물을 우리 조상들도 먹고 그 야곱의 우물이 주고 있는 의미는 야곱은 이스라엘을 만들어낸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을 주어서 열두 아들이 나오게 됐고 열두 방백이 지파가 나오게 했기 때문에 그 야곱의 우물은 곧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된 우물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보여지는 야곱의 우물이 물론 있었지만 그 야곱의 우물이 담고 있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생명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열두 아들을 낳고 열두 아들이 또 아들들을 낳아서 창성케 되고 번성케 되고 충만케 되어지는 것이 이 야곱의 우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우물을 먹어도 이거는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먹는 그 야곱의 우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마시는 샘물을 미리 그들에게 볼 수 있는 우물로 주고 그 우물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주고 있고 지금도 야곱의 우물은 이스라엘 가면 있어요. 근데 그 야곱이 먹은 우물이 왜 그렇게 유명해서 그 우물은 지금도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열두 지파 나오는 열두 아들을 낳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야곱의 우물을 먹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내가 주는 물은 이 야곱의 우물보다 더한 물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다 보니까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예수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마을의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 희년에 키우지 않은 밭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키운 밭이 아니에요. 가꾼 밭이 아닌 거예요. 가꾸지 않은 밭이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가꾼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니까. 근데 이가 씨를 막 걷어들이고 있는 거야. 아직 가꾸지 않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막 걷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스스로 난 것은 걷어들이지 말라고 한 말씀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누가 이걸 거둬들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만 먹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도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들을 지금 모으고 있는 것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때 희년에 그 땅이 쉬게 하는 것처럼 우리 안식년에 제가 설명했어요. 땅이 쉬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럴 때 나도 기쁘고 또 사마리아인과 같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기쁘고 완전히 예수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은 자도 기쁘고 모두가 다 그 생명을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되어지는 해 그것이 희년의 해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년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희년에 어디로 돌아가니까? 우리의 소유지로 돌아가니까 우리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어디에 있는 걸 먹게 되어져요? 우리가 키우지 않은 걸 먹는 거예요. 우리가 키우지 않은 거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죠. 우리가 키우지 않은 거 그냥 쉬고 있는 땅에 저절로 난 거 그거를 누가 먹어요? 예수님 안에서 나도 먹고 너도 먹고 우리 모두가 먹게 되어지는 거. 희년에 쉬는 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쉼을 얻게 되는 안식을 얻게 되는 거룩한 땅이 되어진 곳에서 난 거예요. 거룩한 땅 하늘 안식하는 땅 하늘 거기에 난 것을 먹는 거예요. 이 땅의 소출을 먹는 게 아니라 하늘의 소출을 먹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소출 먹고 계십니까? 내가 하늘의 소출을 먹다 보니까 수가성 여인이 다 힐링이 되어져요. 아멘? 그 상처가 다 치유를 받아요. 그리고 정말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고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께 나오는 거지. 유대인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유대인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천국 기쁨을 누가 알까요? 내가 죄인이었다가 내가 올무에 매였다가 풀어져 보니까 자유함을 얻어 보니까 할렐루야. 내 영이 매였다가 내 혼적인 부분이 매였다가 내 육적인 부분이 매였다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 보니까 할렐루야.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고 주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되는 거. 희년을 느끼지 않은 사람, 하늘의 기쁨을 맛보지 않은 사람 절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은 바로 이 희년의 기쁨, 바로 저 천국에서 난 내가 키우지 않은 열매를 먹어봐야 돼요. 하늘의 열매를, 내가 수고하지 않은 열매를 그냥 예수 안에서 먹게 해주시는 이 기쁨, 이게 바로 희년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죠? 이게 그냥 말씀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내가 실제로 이걸 누리셔야 해요. 천국에서 주는 걸 매일 먹는 사람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이걸 먹을 수 있죠. 자, 우리 시편 146편 6절과 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아멘.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7절 말씀 또 봉독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풀려주며 억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은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진실로 무엇을 주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자유함을 얻었어요? 예수님의 금식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금식은 십자가를 의미하죠. 예수님이 육체를 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에 내가 주린 자가 배부른 자가 됐고 유리하는 자가 집을 얻은 자가 됐고 벌거벗은 자가 옷을 입은 자가 됐고 갇힌 자가 옥에서부터 나오게 되고 모든 내가 얽매인 것들이 다 예수 안에서 끊어지게 되었어요. 주님은 그래서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희년의 기쁨은 이와 같은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희년의 기쁨이 경험되셔야 하고 아무것도 메인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 속에 메인 게 있습니까? 그러면 다 회개하세요. 예수님이 이미 다 메인 것을 풀어줬는데 왜 내가 자유함을 얻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다
다 준 거 내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벌거벗고 계시면 안 되죠.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무슨 옷? 거지 같은 옷이 아니라 아주 깨끗한 거룩한 세마포 옷. 예수님이 입혀준 의의 옷을 내가 입고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주님의 자녀라면. 또 집이 있어야 돼요. 누구 집? 하늘 아버지 집. 그 집이 내 집이에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다 천국이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내가 거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집이 아니라 그 집이 조그맣든 큰 집이든 방이 하나짜리든 열 개짜리든 그거는 내가 사는 집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어디 사는 거예요? 어디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집. 하나님 아버지 집에 지금 살고 계세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하고 같이 누리고 계시나요? 예수 안에서 주신 희년은 우리에게 그걸 누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보이는 그래서 집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조막집이든 단칸집이든 그것이 하늘나라니까.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육의 옷이 남루하든 고급 옷이든 상관이 없는 거. 내가 진짜 입은 옷은 예수님의 의의 옷이니까 이렇게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의의 옷을 내가 입은 자가 부자, 부유한 자이지 명품 옷 입은 자가 부유한 자가 아닌 거예요. 명품만 입었어도 영적으로는 거지 옷을 입고 있어. 불쌍한 자예요. 아무리 활개치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이것저것 다 다녀도 다 묶여 있어. 영적으로 눈이 떠서 보면요, 사람들이 두꺼운, 여러분 한국 있는 분들은 잘 아셔요. 그 바퀴에, 그 트럭 바퀴에다가 그 눈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체인한 거 얼마나 굵어요. 굉장히 굵죠. 그런 거 차고 있어요. 그런 체인이 이 목에서부터 온몸을 이렇게 다 묶였는데 거기에 또 자물통이 다 달려 있어. 자물통이 한 개도 아니에요. 자물통이 너무나 여러 개 달려 있어요. 그렇게 묶여 있어요. 영적으로 그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 모든 얽매임에서 다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어떤 것에도 얽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얽매이면 안 돼요. 과거 상처에 얽매이면 안 돼요. 어떤 어두운 생각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에서 나를 자유케 해 주셨어요. 희년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안에 이 희년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희년에 이와 같이 거두지 말고 이것을 다 먹게 하려는 게 저 천국 열매를 내가 먹는 거구나. 이 희년에 내가 아버지 집 천국에서 사는 것을 말해주는 거구나.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먹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사랑과 은혜와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거, 이게 희년이군. 절대 그래서 나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걸 배우셔야 제대로 희년 공부를 하신 겁니다. 희년의 규례를 지킨 토지의 정가에 대해서 레위기 25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든지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인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에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에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아멘. 땅을 팔고 산 사람은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사고 팔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희년에는 땅이 다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다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팔면 희년 이후부터 몇 년이 됐는지에 따라서 값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또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땅의 값을 정할 뿐만이 아니라 소출의 다소, 희년이 지나고 나서 소출을 얼마를 그 땅에서 했느냐에 따라서 땅값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땅값이 얼마입니까? 얼마일 것 같아요? 여러분의 땅값은 얼마일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땅값은 얼마일까요? 라고 봐야겠죠. 예수님의 땅값. 토기장의 밥값이 예수님의 땅값이에요. 마태복음 27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어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긴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밥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자,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렸죠. 가로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 은 30냥을 돌려주겠다고 하니까 안 받았어요. 그래서 성전에 그 돈이 부정한 돈이니까 성전에 둘 수 없다 그래서 그 돈으로 토기장에 밭을 샀어요. 그리고 그 밭을 지금까지 피밭이라고 부르게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몸값은 토기장의 밭값이에요. 이것은 뭘 의미하고 있어요? 토기장의 밭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흙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토기장이에요. 그리고 토기장의 밭이에요. 그래서 그 밭에 있는 흙으로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값 은삼십냥이라는 의미는 그의 몸값으로 그 흙으로 만져진 모든 그릇들이 다 몸값에 해당이 되어져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로 만들어진 그릇 맞으세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몸값인 거예요. 은삼십냥으로 만든 그 피의 값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몸값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30은 또 여자의 몸값이기도 해요. 예레미야서 27장 4절에 여자의 몸값이 30세겔이에요. 여자는 누굴 의미해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여자잖아요. 신부가 여자죠.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그의 신부가 되어진 그리스도의 교회 몸값이 30이죠. 그래서 여자의 몸값이 30세겔이에요. 스가랴서 11장 10절에서부터 14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리마 그 싹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끌으려 함이었느니라.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어요. 왜 은총이라 쓴 막대기를 꺾었을까? 꺾은 건 부러뜨린 거잖아요. 어디서 예수님이 은총을 베푸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꺾으시면서 누구 때문에? 바로 그의 백성들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은총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율법을 폐하시기 위함이다. 율법을 온전케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용무인 죄의 값인 사망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 사망을 폐하기 위해서 그 몸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거기에서 주어진 것이 은삼십냥이에요. 몸값 은삼십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나서 14절에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들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유다와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나뉘었다가 그들이 연합이라는 막대기가 끊어지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몸값을 지불하고 은총을 베푸시고 연합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준 이 희년의 땅값이 정해지는 것은 희년 후부터 정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부터 그 땅값이 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땅값이 정해졌어요.
근데 이 땅값이 누구의 땅값이에요? 예수님의 땅값만 돼요? 아니면 여러분의 땅값도 돼요? 여러분 토기장이 밭 맞아요? 그럼 우리 몸값 그럼 얼마예요? 은삼십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면서 그 토기장의 밭값을 지불하셨고 이것이 희년 이후에 땅값이 되어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땅값이 되어진 겁니다. 근데 소출이 얼마냐에 따라서 땅값이 지어지는데 예수님의 소출은 얼마나 많아요? 엄청나게 많죠. 소출이 지금도 계속해서 나고 있잖아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땅값 소출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의 연합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 이 희년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에게 허락한 축복이 있습니다. 이 희년의 규례를 잘 지킨다는 의미는 예수님과 연합이 그 은총이 온전히 내 것이 되어지도록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죠.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뭔가 레위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에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그 땅에서 안전히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어디 땅? 천국. 예수님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킬 때 예수님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신다. 예수님 안에서 늘 복을 누리는 자로 살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배불리 먹을 만큼의 소출을 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동안에 풍족하게 먹을 것이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목이 말라서 아모스 8장 11절처럼 동서남북으로 비틀비틀거리며 헤매는 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이고 예수님이 떡이고 생명이고 우리에게 생수가 되시기 때문에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늘 배부르고 늘 충만해요. 은혜가 많이 충만할 때는 정말 밥 안 먹어도 밥이 잘 안 들어가요. 사실 막 벅차면 하나님의 영으로 은혜를 주시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거를 준비를 한 걸 가지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요. 지금 설명을 다 하잖아요. 이 설명 누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영이 굉장히 깨어나요. 레위기 25장 20절에서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정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서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여섯째 해 3년 동안 쓰기에 족한 소출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땅을 쉬라고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쉰 해 그 다음에 또 이제 심어서 그 다음에 나올 때까지 이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것을 그 전에 주겠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문 닫기 정말 어렵죠.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하고자 하면 그 소출을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12절로부터 우리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 종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째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 내 양무리 중에서의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틀에서 그에게 후이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이 말씀은 지금 종으로 있던 자가 희년에 풀려서 자유하게 되어져서 종살이를 했던 집에서 나가게 되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갈 때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만 자유함을 얻는 게 아니라 그가 먹을 양식도 그에게 주어서 땅을 쉬어야 돼요. 땅을 쉬면 어디서도 소출이 나올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혹여라도 그가 굶주릴까 봐 그런 먹을 것도 다 챙겨서 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죄에서 종이 되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자유의 몸이 되어질 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는 거죠. 절대 빈손으로 내보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빼앗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빼앗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항상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들이 우리가 어떤 자예요?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한 자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먹고 살게끔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더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와 같은 기름 부음을 그래서 주시는 이유는 계속 먹게 하기 위해서.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양식이라 그랬죠. 아버지의 뜻대로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인 것은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거두는 일, 영혼들을 추수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 수가산 여인을 만나고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복음으로 불러들여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신 그 일이 예수님께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점심을 드실 때가 됐는데요. 점심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육체에 초점이 맞춰지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늘에 속했다면 하나님의 기업을 가졌다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업인 하늘나라가 내 땅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것을 먹기만 합니까? 아니면 그 땅에 주님이 나로 하여금 농작을 해서 결실을 맺게끔 하기를 원하십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안식을 누리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풍족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자꾸 먹게 해요. 자꾸 먹습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을 많이 먹고 내가 영적으로 자라요. 1년이 갔어요. 2년이 갔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씨를 뿌려야죠. 그러니까 너만 먹고 너만 배부르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잘 먹어서 잘 배불리고 그렇게 성령 충만해진다면 반드시 씨를 뿌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출을 거둬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걸 거둬들일 때까지는 뭘 먹어요? 묵은 걸 먹는 거예요. 묵은 건 뭐예요? 주님이 내게 주셔서 먹게 한 거. 그걸 먹죠. 하지만 주님이 이제부터 나에게 뿌리게 하면 저처럼 이렇게 복음을 심게 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양식은 뭐가 되겠어요? 바로 여러분이 제 양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내 영이 살아나잖아요. 들을 때하고 전할 때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듣는 것도 은혜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주 안에서 깨달아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면서 내 것이 되어지는 거는 이 감동이 달라요. 영감이 달라요. 받아 먹기만 하면 안 되고요. 이 3년 동안은 풍성하게 먹을 것 주고 심을 수 있게 하지만 그 다음에 분명히 결실을 맺게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왜 성령을 부어주셔요? 결실을 맺는 씨를 뿌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희년에 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은혜 충만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내가 씨를 뿌릴 때까지 잘 먹도록 해주는 것이고 이것은 끊임없이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주는 양식을 받아 먹어야 되는 배불리 먹고 여러분 반드시 씨 뿌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이라는 숫자
여덟째 해에는 파종을 하라고 하죠. 여덟째 해가 되면 씨를 뿌려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8이라는 의미는 할례받은 날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할례. 나도 완전히 그 할례 속에 들어갈 만큼 성령으로 계속해서 하늘의 말씀을 먹고 영이 살아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해지죠. 점점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잖아요. 그렇게 되어져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괜히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 씨 뿌리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이 8이라는 의미가 주고 있는 건 생명, 또 은혜, 지혜, 빛 다 누구 안에 있는 거? 예수님 안에 있는 거. 근데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예수님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우리가 연합의 역사, 완전히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8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9째 해에는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도록 주님이 자라게 하시면 새 것이 올 때까지 헌 것을 먹게 하죠. 그런데 이 9라는 숫자, 9째 날 9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 Z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생명과 사망, 빛과 어둠, 이런 것을 나누시는 하나님, 완전히 심판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악을 알게 하시는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죠. 그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팔의 의미가 이루어졌어요. 할례 의미.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자는 완전한 하나님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은 딱 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뭐와 뭐? 새 것과 헌 것이. 9년째 되어졌을 때 그들에게 준 것은 새 것이 나는 동안에만 묵은 것을 먹고 이제는 새 것을 먹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해에 먹는 것은 바로 선과 악의 분리라는 거예요. 완전한 생명과 사망, 빛과 어둠의 분리가 확실하게 일어나는 구라는 단어에 담아져 있습니다. 여호와는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지으신 분이에요. 생명과 사망이 그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환란을 주기도 하지만 또 거기서 환란에서 건지는 구원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러한 히브리 단어나 숫자가 갖고 있는 그 의미들은 전부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토지의 희열 허락하신 이유 레위기 25장 23절 봉독하시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토지는 다 누구 거? 여호와 거. 그래서 영구히 팔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땅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땅이에요. 이 땅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잠깐 동안 팔리기도 하지만 하나님 거예요. 이 땅은 영구히 팔 수가 없어요. 주님의 것은 반드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거류민처럼 사는 자 맞죠? 거류민이에요. 사실상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어요. 그냥 동거하고 있는 것 같은 사람이었지. 하지만 우리가 다 온전히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함께 먹을 수 있을 때가 희년이에요. 토지의 희년 때는
유대인이고 동거인이고 거류인이고 차이가 없어요. 다 그 희년의 땅에 키우지 않은 것을 똑같이 먹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서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심이 오늘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고 그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택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그들만 특별한 것이 아니니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 안에서 속한 자가 되어졌다고 해서 특별히 내가 목이 곧아지면 안 됩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의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늘의 풍요로운 것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어졌으면 감사하면 되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희년이 주는 의미 뭐예요? 어디로 돌아가는 거?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는 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 타락한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져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이 희년이 주고 있는 의미예요. 이것이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 같이 하늘의 것을 따서 먹는 자예요. 내가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에 사는 사람은 주님이 주는 것을 먹고 사는 사람, 하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충만함을 얻는 사람, 생명의 양식을 매일매일 먹는 사람. 근데 그거 먹는 게 힘들지 않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힘들지 않아야 돼요. 열매가 있는데 맛있겠다 하고 입만 가까이 가면 훅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전 그때 그 꿈이 이게 말씀을 먹는 건지는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말씀을 깨달아지면서 이게 내가 이 말씀의 그 생명의 열매를 이렇게 먹는 거구나. 여러분이 말씀 먹을 때 그냥 쉽게 그렇게 먹는 거예요. 천국 열매를. 내가 고생한 게 아니고 내가 수고한 게 아니라 은혜 안에서 먹는 거예요. 율법이 아닌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먹는 거예요. 주셔서. 어떤 자가 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희년에 속한 자가 되어져야 먹는 거예요. 어쨌든 거류민이든 동거인이든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만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읍 안에 이스라엘 족속 안에 있어야 먹는 건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못 먹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땅이 빼앗겼어도 나는 다 다시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드십니다.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예수님을 안 믿어서 세상에 빼앗긴 것 같아도 주님이 다 다시 되찾아 오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희년이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그 희년을 주신 분이 이스라엘에게 희년을 주신 분이 이제 우리에게 희년을 주시기 원하고 그래서 희년을 누리는 자는 완전히 뭐를 공포해요? 자유를 공포한다. 자유를 공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값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년 이후의 몸값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에 가서 하나님 앞에 몸값을 받아도 희년 이후의 것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희년 이후에 얼마만큼 소출을 많이 거뒀느냐에 따라서 하늘에서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3년 동안 주님이 양식을 다 주시는 거예요. 이 3년의 의미는 온전히 씨를 뿌릴 때가 될 때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배부르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씨를 뿌려서 영혼들을 추수할 그때에는 하늘 양식을 먹는 때인데 그게 어디냐?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날, 생명과 사망을 나누는 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이 땅에서 뿌린 씨대로 소득을 다 걷어서 하늘에서 그 상으로 다 받아서 소출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값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값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공독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저 천국을 향해서 땅에서 씨를 뿌릴 수 있는 자로 성장해야 합니다. 희년의 기쁨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죠. 베드로전서 네. 2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고 하나님이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23절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부름받은 자입니다. 희년의 자유를 공포해 주셨어요. 희년 누리십시오. 못 누리고 있으면 못 누린 만큼 누리셔야 돼요. 지금부터 이제 희년이 여러분한테 구체적으로 뭔지 알게 되었죠?